하이 리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제목하고 썸네일에서 보고 오셨다시피 먹는 게 아니고 메이크업 영상입니다. 메이크업 영상이긴 하지만 여러분 만약에 메이크업 정보를 얻으러 들어오셨다거나 메이크업 팁을 얻으러 들어오셨다면 죄송하지만 아무것도 얻어가실 게 없습니다. 저는 똥손입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최근에 보시기에 얘 메이크업이 예전에 내가 알던 모습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나아졌다라는 댓글을 많이 주셨고 바뀐 메이크업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알려달라고 요청을 주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한번 찍어보는 거거든요. 요거를 브이로그에서 말씀을 드릴 수도 있었을 텐데 브이로그에서 말씀을 드리려면 그 브이로그가 1시간이 넘어갈 거예요. 왜냐면 제가 메이크업에 대해서만 하고 싶은 말이 조금 많아요. 메이크업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물론 메이크업만 바뀐 거 아니고 그 예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던 모습에서 코도 바뀌고 눈도 바뀌었지만 다시 한번 똥손이라는 점 전제로 깔고 가면서 시작해보겠습니다. 완전 민낯이 준비가 되었습니다. 민낯 준비됐고요. 일단은 이 패드 이름이 뭐였냐? 더마토리 레티날 탄력 앰플 패드. 제가 너무 극악건성이다 보니까 되게 크림 같은 거나 뭐 이런 앰플 같은 거 되게 여러 겹 많이 얹고 자거든요? 그래서 세수를 해도 다음날에 화장을 할 때 조금 밀리더라고요. 세수를 해도 밀려가지고 화장을 하기 전에 요거 패드에 이거 붙여놓고 조금 정리를 해주는 편입니다. 그리고 얘는 에뛰드 순정 디렉터 수분 선크림. 선크림을 제가 정착을 못하고 그 셀로 시작하는데 구로 시작하는데 이런 데 거를 많이 써봤는데 요 에뛰드 거 순정 선크림 요게 딱 수분크림 같은 느낌이라서 좋아요. 근데 이제 너무 많이 바르면 얘도 메이크업 밀림. 그 다음에 샤넬 수프리마지 뭐 어쩌고 저쩌고 라는 제품인데요. 제가 이거를 거의 한 3년 전에 샤넬이 쿠션이 좋다고 해가지고 쿠션을 사러 갔다가 거기 영업해주시는 분이 몇십만원어치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이것저것 다 끼워서 팔아주셨던 그 중에 하나예요. 멍청하게 그걸 사놓고 집에서 계속 안 쓰고 있다가 유통기한이 얼마 안 남은 걸 최근에 알아버려가지고 그냥 화장하기 전에 발라주고 있습니다. 얘를 발라줘야 해서 선크림을 조금 덜 바르는 것도 있어요. 화장 전에 크림을 너무 많이 바르면 밀리더라고. 얘까지 발라주고 픽스 코팅 젤 픽서 요거 얘를 번지기 쉬운 부분들 있죠. 내가 화장이 여기가 잘 뜬다 하는 부분들. 저는 눈 밑이랑 코 옆이 좀 그렇게 잘 뜨고 잘 번지거든요. 요런 부분에다가 발라줍니다. 얘는 여러분 그냥 사은품으로 받았다가 진짜 맨날 쓰는 템 됐어요. 너무 좋아요. 여기까지 이제 메이크업 준비 과정이 끝. 그 다음부터는 메이크업 샤넬 울트라 르땡 파운데이션. 요것도 아까 그 영업사원님이 사셔가지고 같이 샀던 건데 최근엔 얘를 안 썼어요. 얘를 안 쓰고 클리오 거 수분 쿠션 분홍 색깔 새로 나온 거 있거든요. 지금 다 써가지고 버렸는데 걔를 쓰다가 얘도 유통기한이 얼마 안 남아서 얘 최근에 쓴 지 얼마 안 됐습니다. 한 달도 안 됐어요. 그래서 파운데이션까지는 그냥 본인한테 잘 맞는 거 사용해주시면 될 것 같다. 근데 얘가 또 이런 스패출라로 바르면 쿠션만큼 얇게 바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원래 그 섬세하게 하는 거를 다 못해가지고 파운데이션도 사두고 이제 안 썼었는데 스패출라로 발라서 이제 그 퍼프 같은 걸로 펴주면 조금 양 조절이 가능해져서 그나마 낫다. 별로 나아 보이지 않죠, 근데? 너무 잘 먹었어. 너무 잘 먹었어, 너무. 그리고 컨실러 더 페이스 샵 거 듀얼 컨실러 커버 스틱 요거 요거는 제가 진짜 한 몇 년 전부터 한 4-5년 전부터 진짜 화장을 못 했을 때부터 쓰던 거거든요. 제가 여기 눈 밑이랑 코 옆 그리고 여기 입 주변 여기 밑에가 조금 어두워요. 그래서 되게 약간 심술포처럼 보이는데 여기 부분을 하이라이터처럼 약간 밝게 좀 밝혀주면 그나마 여기가 좀 적어 보입니다. 여기를 밝혀줘야 다른 부분이 좀 단차가 없어 보일 수 있다라는 거를 제가 몰랐었는데 그 메이크업 유튜브들을 조금 많이 보다 보니까 이것도 알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밑바닥까지 깔아주고 나면 광이 번들번들 약간 나잖아요. 요 광들도 없애줘야 한대요. 요거는 메이크업 포에버 파운데이션. 요거는 미국 여행 갔다가 사왔습니다. 되게 많이 썼죠?
최근에 메이크업에서 제일 크게 바뀐 점이 있다면 파우더를 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원래 얼굴형이 이렇게 둥글고 얼굴에 살이 많은 편이라 얼굴에 번들번들한 광이 나면 되게 그 약간 그 토마스 기차 같은 그런 느낌이 사는데 파우더로 이 번들번들함을 죽여주니까 그 느낌이 많이 사라지더라고요. 이렇게 기름기를 이렇게 싹 다 죽여주고 나서는 모순적이게도 광을 채워줍니다. 이거는 컬러그램 거 하이라이터. 요것도 최근에 한 건데 하이라이터를 안 쓰다가 제가 쓰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뭐 한 6개월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은데 그 얼굴에서 밝혀줄 부분을 또 밝혀줘야 얼굴 좀 더 입체적으로 보일 수 있다. 여기 코 끝, 코 중간, 이마 넓게 살짝이랑 눈하고 코 여기 사이에 요 부분을 밝혀줍니다. 살짝 밝혀주면 시선이 뭔가 요로 가가지고 다크서클이 조금 더 줄어들어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기분 탓일지도 몰라. 그치만 내가 그렇게 느끼니까. 그리고 컬러그램 입체 창조 쉐딩 스틱 2호. 요 쉐딩 스틱으로 눈썹 앞머리, 눈썹 안 그렸네? 몰라, 이따 해. 눈썹 앞머리 부분에서부터 조금만 삼각형으로 콧볼 부분하고 코끝 부분 여기 이렇게. 요것도 그냥 손으로 블렌딩을 해줍니다. 이렇게 대충 블렌딩을 해주고 원래는 이 쉐딩을 하기 전에 눈썹을 먼저 그려줘요. 눈썹은 홀리카홀리카 스키니 아이브로우 애쉬 브라운 컬러입니다. 눈썹을 그리는 거는 여러분 그냥 생략할게요. 눈썹 그리는 법을 배워서 와달라, 다 눈썹을 바꿔달라 라는 댓글을 최근에 받아가지고 그래서 배워올게요. 그리고 여러분 최근에 제가 눈화장을 안 했습니다. 눈화장을 빼버렸어요. 아이섀도우 같은 거를 빼버려가지고 아이섀도우는 뭐를 보여드릴 게 없네. 아이섀도우 말고 그냥 뷰러하고 마스카라만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것도 반응이 되게 좋더라고. 뷰러는 키스미 뷰러입니다. 이것도 미국 갔을 때 면세점에서 사왔어요. 에뛰드 마스카라 픽서. 마스카라 바르기 전에 이걸로 한번 코팅? 코팅이라 그래야 되나? 싹 먼저 해주고 나서 마스카라를 바릅니다. 제가 눈 밑에 워낙 뭐가 잘 번지는 눈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약간 잡아놓으려고 산 애거든요? 요거를 하고 마스카라를 하면 속눈썹이 조금 더 길어 보이는 것 같아. 마스카라도 에뛰드 겁니다. 에뛰드 펄픽스 마스카라. 대충 해요, 대충. 내 화장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 아이씨, 마스카라 묻었다. 맨날이래, 맨날. 이거, 여러분. 이거 진짜 찐으로 잘 쓰고 있어요. 이거 마르시크 속눈썹 드라이기예요. 얘를 제가 유튜브 거의 처음 시작할 때쯤에 찐으로 몇 년 동안 엄청 잘 쓰고 있다가 요 위에 꼬다리를 잃어버려가지고 새로 산 겁니다. 리뉴얼된 걸로다가 마스카라 칠하고 대충 이렇게 말리고 있으면 약간 얘가 건조가 되는 느낌이 들거든요. 여기서 바람이 나와가지고 샵 같은 데서 속눈썹 해주실 때 면봉이나 이쑤시개 같은 거에다가 불로 이렇게 착착 해가지고 속눈썹 불고 되게 해주시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 귀찮아요. 너무 귀찮고 못하겠어. 그래서 그냥 얘가 살짝 따뜻한 바람이 여기서 이렇게 윙 나온단 말이에요. 이걸로 그 마스카라를 말려주는 게 저한테는 훨씬 편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몇 년 동안 정말 너무 잘 쓰고 있어요. 요걸로 위에 속눈썹 고정해주고 밑에 속눈썹은 그냥 대충만 이렇게 속눈썹까지 해주고 나서 볼터치 롬앤 베러데치크 블루베리 칩입니다. 모든 색조 제품을 롬앤 그 약간 쿨톤 라인 이쪽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근데 색조가 많이 좋아졌다라는 칭찬을 또 많이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쿨톤 라인을 쓰는 게 약간 답이었다 또. 내가 웜톤인 줄 알고 그렇게 진한 색깔을 썼던 과거의 메이크업. 그다음에 쉐딩. 쉐딩은 투쿨포스쿨 모던. 투쿨포스쿨에 그 쿨톤 쉐딩이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쿨톤 쉐딩 나온 이후로는 계속 요거만 씁니다. 쉐딩을 이렇게 해놓고 그냥 막 쳐줘. 여기저기 굴려서 막 쳐주면은 이게 또 경계가 잘 안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경계는 안 보이고 약간 얼굴 면적은 줄어드는 것 같고 쉐딩까지 해주면 거의 요새 하는 메이크업은 다 끝났거든요. 그리고 립은 요거랑 요새 요거를 섞었습니다. 포렌코즈 속타투 틴트 추잉 컬러, 7번 추잉 컬러고요. 얘를 밑바닥에 먼저 깔아줘요. 얘는 포렌코즈 측에서 선물로 보내주셔서 써봤는데 이 컬러가 뭔가 이 밑에 깔아주기 되게 좋더라고요. 그 다음에 요거 샤넬 루즈코코 918번 컬러. 요거는 선물 받은 겁니다.
저는 제가 화장품을 별로 안 사는 것 같아요. 다 거의 선물 받거든요. 요거 전에는 입생로랑 거 216번 그것도 선물 받았다가 괜찮은 거예요. 선물 받았다가 괜찮으면 이제 그걸 사서 씁니다. 여기서 만약에 나 오늘 조금 눈화장이 하고 싶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요 롬앤 베러데나이즈 요걸로다가 그 흰색 섀도우로 그 눈두덩이 기름만 좀 잡아주고 메빌 같은 컬러로다가 아이라이너 대신에 섀도우만 살짝 해주는 정도? 요 정도로만 눈화장 해주고 있습니다. 얘는 소 내추럴 픽서. 픽서까지 뿌려주면 화장은 끝입니다. 워터글로 좀 촉촉한 친구인데 겨울이라서 제가 얘를 산 거고 여름에는 요거 말고 그냥 픽서 있어요. 그거 썼었어요. 근데 그게 더 나은 것 같아. 이건 샀으니까 버릴 수 없으니까 그냥 쓰고 있는 거예요. 네, 요렇게 메이크업이 다 끝났습니다. 오늘의 영상 컨셉은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할 수 있다면 누구나 할 수 있다. 여러분들도 다 할 수 있다. 그러면 바뀐 메이크업 뭐 질문을 주셨던 분들 이 영상이 답이 되기를 바라고 앞으로 더 이제 뭐 눈화장이라든지 눈썹이라든지 조금 더 잘해서 여러분들이 또 질문을 주시면 나중에도 Get Ready With Me 담아볼 수 있도록 할게요. 꼭 아니면 뭐 메이크업이 바뀌지 않아도 저한테 듣고 싶은 얘기라든지 아니면 이런 거 해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거 있으면 이렇게 댓글 달아주시면 그것도 뭐 썰을 풀던 뭘 하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려요. 오늘은 끝!